10cm. 카메라, 카메라. 아, 카메라, 카메라. 어, 저기 얘야. 아, 간지러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실 거죠? 앙! 도리들 안녕. 네, 안녕. 도리이랑 도킹이랑 같이 놀아요. 자, 여러분, 오늘은요, 젊음의 거리 대학로에 왔습니다. 와! 오늘 어디 온지 알아요, 다리니? 미역캣이요. 미역캣이 뭔지 알아? 몰라. 자, 미역캣이 뭐냐면 이빨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본 적 있어? 본 적 있어? 한 번 더? 한 번 할 때 좀 보면 안 되겠니? 토끼 이빨! 토끼 아니야? 이렇게 하는 애! 어, 얘 흉내낸다. 앞니 빠진 미어캣 다린입니다. 미어캣. 누구 오늘 안 왔냐? 미어캣. 야, 오늘 이 미어캣 카페에는요, 나리 다리가 좋아하는 고양이도 있대. 나다린 정말 신나겠죠? 자, 여러분, 고양이는 얼마나 귀엽고 예쁜 아이들이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좋아하는 토린이 여러분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세요. 고고. 가자. 자, 나리야, 잘 올라가자. 나다리 이거 봐봐, 여기. 우와, 너무 귀엽다. 얘네 뭐야? 여기도. 우와,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우와, 어머, 어머, 깜짝이야. 안녕. 동물 좋아하는 나다리는 이미 강아지들에게 푹 빠져 있습니다. 나다린, 그렇게 좋니? 친구들 만나기 전에 손 먼저 깨끗하게. 비벼줘, 비벼줘. 소도 비벼줘. 비벼. 아, 잘 뿌려줘. 됐어. 깨끗한 손으로 친구들을 만나는 건 기본이겠죠. 친구들 만나러 가볼까? 어, 고양이다. 역시 우리 다린이 가장 먼저 고양이에게 달려갑니다. 안녕. 표정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안녕. 안녕. 어머, 너무 예쁜 오드아이를 가졌어요. 귀엽지, 다린아. 우리 나린이는 이미 눈에서 하트가 나갑니다. 어? 인형인가? 정말 인형인가요? 근데? 인형이야? 아니야, 자는 고양이야. 어머, 자. 자는 거였어. 건들지 마. 인형 아니야, 인형 아니야, 다리나. 인형 같지? 어. 이렇게 멀리서 보면 완전 인형 같아. 정말 인형 같은 비주얼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미어캣을 봅시다. 미어캣. 어, 얘네들이야. 어머, 정말 귀엽지 않나요? 애기들인데? 어, 얘네가 엄마가 아까 흉내냈던 것처럼 서. 어, 저기 봐봐, 쟤. 저렇게 서지, 어, 저렇게 보지. 너무너무 귀엽고 깜찍한 미어캣을 직접 만져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나다린이 무서워하면 어떡하죠? 안에 들어가서 안아볼 수 있대. 과연 다린이의 반응은? 어, 그럼 해볼래. 어?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나린아, 안아볼래? 그럴까? 자, 일단 담요. 다리야, 담요를 이렇게 왜 하는지 알아? 응, 다칠까 봐. 어, 다리를 물 수도 있고 혹시 실을 할 수도 있대. 어, 그래가지고 담요를 꼭 하고 들어가야 된대. 됐다. 준비 다 됐어? 들어갈까? 그렇게 담요를 두르고 미어캣이 나오지 않도록 빠르게 샤샤샥 들어가야 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주의사항을 들으면 모든 준비가 끝나는데요. 자, 이제 미어캣 친구들을 만나볼까요? 어머, 나리나. 미어캣들이 나리를 좋아하는데 얼굴 가려야 돼. 얼굴 혹시 일어나면. 어? 엄마 예뻤어. 안녕. 뭐하니? 이렇게 만져도 돼. 와, 어, 섰다. 이거 봐, 이거 봐. 이렇게 서는 거, 이렇게, 이렇게. 이거야, 이거, 이거. 가까이서 보니까 더 귀여워요. 누가 지금 저쪽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서서 보는가 봐. 와, 아, 먹이. 그때 선생님께서 먹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 이렇게. 어머, 요 귀염둥이 너무 좋아하는데요. 맛있게 먹는다. 우리 다린이도 먹이 주기에 도전하려고 하는데요. 어, 외면했어. 다린아. 어머, 우리 다린이 외면당했습니다. 반면 나린이는 인기 폭발입니다. 어? 어느새 다린이에게도 친구들이 왔는데요. 먹는 모습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서서서서서서. 이번에는 미어캣들이 가장 좋아하는 미럼을 주시는데요. 야, 어, 얘들아, 사이좋게 먹어. 엄청 좋아하나봐, 맛있나봐. 간지러, 간지러운데 소리 지르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미어캣이 놀랄까봐 간지럼까지 꼭 참고 있는 멋진 남자 다리입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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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얼마나 좋아하면 저렇게 싸우면서 먹는 걸까요? 다리 뭐예요 지금? 빡빡 긁어주고 있어 시원하라고? 미어캣들은 등을 빡빡 긁어주면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합니다. 어리광쟁이 달인이도 미어캣 앞에서는 든든한 형이 되어주네요. 등을 긁어줍시다. 등을 빡빡 빡빡. 카메라 카메라 저기예요? 호기심이 정말 많은 미어캣은 카메라에 급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와 먹지마. 먹으면 안돼. 급기야 선생님께서 가져오신 비닐봉지에까지 호기심을 보이는 미어캣입니다. 들어가. 아이고 저 안으로 들어가겠어요. 머리 들어가. 깜깜하게 좋아하나 봐. 어? 아니요 얘 또. 갑자기 먹이 다 먹으니까 애들이 카메라에 엄청 관심을 보이는데. 간지다 간지다. 아 간지러워. 이번에는 제 어깨에까지 올라왔어요. 사실 미어캣은 겁도 많답니다. 서서 먹으려고. 오, 얘네 다섯. 밀원 때문에 또 한 번 대혼란이 일어나는데요. 잘 먹는데. 나린이 머리 위까지 올라가서 밀원을 받아먹고 있습니다. 나린아 괜찮아? 으아, 오. 내려갔어요 이제. 자 이제 미어캣들과 신나게 놀았으니 다른 친구들과도 놀아볼까요? 자 이제 고양이랑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숨었니? 얘 너무 귀엽다. 안녕. 이 친구의 특징은 앞다리가 짧다는 거. 그래서 걸을 때 너무 귀여워. 한번 걸어봐. 뭐라고 했냥? 내 맘대로 어떻게 걸어? 얘가 일어나 걷는 거지. 아 귀여워. 설마 나린이 말을 알아들은 걸까요? 못 말랐어. 귀엽지? 다린이는 고양이 키우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커, 너도 그럼 엄마가 고양이 키우게 해줄게. 응? 어? 다린이가 좀 크면 옛날에 언제 엄마가 키운다 그랬어요? 생각해본다 그랬지? 다린아 미안한데 조금 더 많이 생각해볼게. 야 같이 놀자. 아 어디가. 그나저나 짧은 다리의 매력을 가진 이 고양이 정말 너무너무 귀엽고 예쁩니다. 어머 이 인형은 아직도 자네. 인형 아니라고. 아가야 인형 아닌 것 좀 증명해봐. 일어나봐줘. 긁어줘봐. 아가야 아이 귀찮아. 귀찮게 누가 건드리냐 지금. 째려보는 것 같아. 화났어. 잘자 안녕 미안해. 안녕 넌 어디가? 엄마 얘 꼬리가 짧아. 어디가 어우. 얘 특징은 뭐야? 얘 특징은 눈 양쪽 색깔이 다른 거. 양쪽 색깔이 달라서 진짜 눈 멋있지? 오드아이라고 해. 정말 고양이는 한 번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는 매력을 가진 것 같습니다. 기다려. 어느새 자기보다 큰 강아지를 조련 중인 나린이인데요. 저기 앉아. 어째 말을 안 듣는 앉아. 것 같죠? 앉아. 오. 어찌된 일인지 토니님 말은 너무너무 잘 들어요. 우리 나린이 다시 한번 도전하는데요. 앉아. 오. 간식을 주자마자 통제 불가입니다. 애들 말 안 들어. 앉아. 야 아빠 말은 잘 듣는다. 아빠 다리 내서 앉았는데 이미? 이미 앉았는데? 이건 뭐 거의 토니에게 복종입니다. 잘 기다려. 앉아. 오 다리 말도 이제 들어. 다리도 아빠 따라 성공. 자 더 앉아. 기다려. 먹어. 오 어머 엄청 똑똑해요. 하지만 간식이 떨어지자 바로 외면받는 토니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똑똑한 강아지였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미어캣 파크에 왔다가 가는데요. 나린이 다리 어땠어요? 재밌었다. 귀여웠죠? 너무너무. 네 여러분 우리 다린이가 고양이를 빨리 키우는 날까지 쑥쑥 크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너무너무 지금 고양이 키우고 싶어 하거든요. 얼마큼 키우고 싶어? 표현해.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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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해줘요.